예, 안녕하십니까. 혁신위원 이성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중소기업특별위원장 정유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더민주 대전혁신회 출범 선언문. 정치는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골고루 잘 사는 평등과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에 그 근본이 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국민의 바람과는 달리 매우 심각한 위기로 치닫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국민은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미래에 대한 비전은 고사하고 현실을 도외시한 채 국민 상대로 이념전쟁, 역사전쟁에 몰입하고 있다. 오직 야당과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 혈안이 돼 사법 리스크 만들기에 모든 짓을 다해왔다. 여기엔 정치도 없고 상생이나 소통, 통합도 없는 그저 오만과 무도한 권력의 횡포만 난무하고 있다. 엄중하고 급박하게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제대로 된 대응은 고사하고 나라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기와 사건도 수습하지 못하는 무능과 무지, 무책임 정권의 밑잣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는 무도한 정권의 횡포에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제대로 대응했는가에 대해 되짚을 필요가 있다. 얼마나 철저하게 싸워왔는가? 차기 혁신을 위해 무엇을 해왔는가? 무엇이 부족했는가? 다시 돌아볼 때다. 이제라도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그동안 민주적인 정당으로 전진의 발목을 잡았던 것들을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 지난 김은경 혁신위원회에서는 당의 체질을 바꾸기 위한 중요한 안들을 제시했다. 우리는 그 혁신안을 적극 지지하며 당론으로 채택하기를 촉구한다. 민주당은 정통 야당으로서, 수권 정당으로서 그 면모를 일신해야 한다. 힘든 상황이 닥쳤을 때 오히려 혁신을 주저하지 않아야 하고 어떠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는 투쟁성을 발휘해야 한다. 당내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선당 후사의 정신을 되살려 일치단결해야 한다. 이에 민주당의 혁신과 전진을 바라는 희망을 모아 더민주 대전혁신회의에 출범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민의 산만을 바라보고 무도한 검사 독재와 맞서 싸우는 민주당이 돼야 한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더 이상의 분열을 막고 독재 권력에 맞서 싸워 나가야 할 것이다. 하나, 철저한 자기 반성으로 시작하는 당내 혁신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정권을 빼앗겨 역사를 후퇴시킨 책임에서 어떤 변명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은 우리 안에 그 원인이 있음을 자각하고 철저히 혁신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하나, 당내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모든 구조를 혁파해 민주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미 김은경 혁신위원회에서 제기된 대의원제 폐지, 정책결정 과정의 당원 참여 확대, 지역당원 총회 의무화 등 당내 민주주의를 위한 제도화를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 하나, 당내 혁신을 거부하고 단합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혁신을 두려워하는 당내 기득권을 타파하고 당원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혁신을 해야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현역 의원 평가 강화, 당원에 의한 공직 후보자 평가, 공정한 당원 정보 제공 등 공정하고 혁신적인 공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하나, 미래 수권 전당으로서의 면모를 확립해야 한다. 미래의 의제를 선점하고 비전을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인물을 발굴해 전면에 내세우는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민주당의 취약한 점이 미래 인재 육성을 제대로 못한다는 점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이를 극복할 대안을 세워야 한다. 더민주 더민주 대전 대전혁신회의는 혁신위는 인생과 민생과 민주주의 민주주의 회복을 회복을 위해 위해 당원들과 당원들과 함께 함께 윤석열 윤석열 검찰 검찰 독재와 독재와 맞서 맞서 싸우는데 싸우는데 앞장설 앞장설 것이다. 것이다. 민주당의 민주당의 혁신을 혁신을 바라는 바라는 당원들의 당원들의 힘을 힘을 모아 모아 과감한 과감한 혁신에 혁신에 적극 적극 나설 나설 것을 것을 약속하며 약속하며 정권 정권 심판 심판 총선 총선 승리를 승리를 위한 위한 발걸음을 발걸음을 멈추지 멈추지 않을 않을 것이다. 것이다. 오늘 오늘 출범을 출범을 시작으로 시작으로 국민과 국민과 민주당이 민주당이 승리하는 승리하는 그날까지 그날까지 힘차게 힘차게 전진한다. 전진한다. 2023년 2023년 12월 12월 5일 5일.
더민주 대전 혁신회의 일동. 감사합니다.